오라드라마 선동 여왕. 실속을 피하려다 모래 유사에 빠진 소아는 위험에 처하는데. 결국 덕마는 미시리 보낸 칠숙에게 붙잡히게 된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 두 사람은 모래 사막 속으로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가까스로 덕마는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고. 우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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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살아났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오열한다. 저기 완전 바뀌잖아요. 한편 신라에 있는 천명공주 또한 남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데. 용수공을 여의었으니 신국에 이런 불운이 또 있겠습니까? 공주께서 어서 기운을 자리시길. 도망쳐. 도칠성. 계양성의 주인. 그런 운명 따위 빨리 떨쳐버리고. 이게 나의 마지막 연민이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미실의 위협을 피해 출궁한 천명공주는 문노의 행방을 찾고. 문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노군 상산에 열에 삽니다. 만노군이요? 한편 문노를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덕마는 이역만리를 건너 고국당을 밟게 되는데. 만날 수 있을 거야, 문노. 문노를 아세요? 문노? 기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마 되찾기 힘들 거야. 문노공은 만나고 싶다고 만나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를 대가나 바라고 호의를 베푼 소인배로 본 것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생각하니 참으로 난세구나. 어찌됐든 덕마는 죽방의 도움으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문노의 행방을 알게 되고. 그가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가는 덕만. 빨간 표식이 있는 길을 따라가거라. 그런데 이때 천명공주 또한 문노를 찾기 위해 숲속에 들어서는데. 왜 따라옵니까? 내 호위를 하거라. 이거면 되겠느냐? 우선 이곳이 어딘지 알아보거라. 난 열애사로 가야 한다. 아! 서! 그물이야! 이봐! 순간 위험을 감지한 덕마는 천명에게 달려가는. 결국 덫에 걸린 두 사람은 붙잡히게 된다. 한편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진평왕에게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세주 미실. 또 무슨 일이시오? 만노군 상산의 난도들 때문이옵니다. 속히 군과 화랑을 동원하여 토벌을 하고자 하옵니다. 그리하시오. 폐하! 그 일은 태숙 김서연이 잘 해결할 것이옵니다. 굳이 설화벌에서 토벌군을 보낼 이유가 그리하는데 왜 이리 흥을 깨는 것이오? 예, 폐하.
하종은 공적을 세우기 위해 신라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고 변방에 사는 가야인들을 초토화하는데. 간신히 두 사람은 습격을 피해 달아나고. 하지만 뒤쫓던 군사를 피하려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덕분아! 소리치지 마! 어머, 어떡해. 어떡해. 뭐야, 이거 진짜 튀었어. 아래로 내려, 빨리! 어, 진짜 튀었어. 위험을 무릅쓰고 덕만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어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두 사람의 파란만장한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원하드라마 선덕 여왕이었습니다. 오, 재밌어.